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국가년의 파파홍입니다. 황혼이혼이야 이미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 없는 일이 되어버렸지만 이제 결혼생활 20년 전후에 40, 50대 중년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시세끼 잘 챙겨먹던 삼식이와 간식까지 챙겨먹던 그 형 종갓나 새끼는 이미 집에서 쫓겨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어린 삼식이까지 내몰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이 어린 삼식이까지 집 밖으로 쫓겨나는 이 비정한 현실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쓰린 마음을 안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딱한 삼식이를 위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 이혼에서 혼인 지속 기간, 그러니까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95년에는 8.2%였던 것이 2018년에는 33.4%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보자면 남자는 40대 후반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 초반 그리고 50대 초반 순이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이혼율의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으로는 30대 후반과 40대 후반 순으로 높았습니다. 남편이랑 부인이랑 이렇게 나이차가 있으니까 이혼율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신혼 이혼에 속하는 결혼기간 4년 미만의 이혼율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년이혼과 황혼이혼의 비율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매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프가 위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작년에 40, 50대 10쌍의 부부 중에 3쌍은 이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10명의 어린 삼식이 중에 3명이 집 밖으로 쫓겨난 거죠. 왜냐하면 중년 이후의 이혼은 80, 90%가 아내들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식이가 쫓겨난 거죠. 어리숙하고 불쌍한 삼식이는 삼시세끼 챙겨먹는 마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중년 남편들의 인생은 완전히 개좆된 겁니다. 아니 보세요. 안팎으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우리의 중년 남성들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용도 폐기되고 있는 겁니다. 양쪽 모두에서 사형연한을 다 했다면서 폐기처분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거죠. 이젠 언제 폐기처분할 거냐 날짜만 남았을 뿐 이미 분류 대상에는 올라 있는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인 거죠. 1995년부터 대한민국 남성의 고민을 상담해온 남성의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온 중년 남성의 90%가 이혼 위기나 부부 갈등 때문이었고 나머지 10%는 이혼 당한 남성들이 상담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이혼 당하고 살던 집에서도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분노.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재결합하고 싶은데 연락도 못하게 한다는 울분. 일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됐다는 하소연. 아이들이 보고 싶은데 전처가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절규들이 남성의 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혼당한 중년 남성들의 이런 호소 끝에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라는 깊은 절망이 함께 전해집니다. 이들은 이혼당한 후에 배신감, 분노, 억울함, 외로움 등 복합적인 감정들로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살아간다는 표현보다는 하루하루 버텨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혼 당했거나 이혼 위기에 내몰린 남편들의 첫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누굴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아내와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그저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무능해지자
아내와 가족이 버렸다는 배신감이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들이 분명히 놓치는 게 있어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미치진 않나요? 결혼한 남자에게는 가족을 위해 돈 벌어 오는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의 역할도 있고 아내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아빠로서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을 균형 있게 했어야 하는 건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나는 돈만 벌어 올 테니 다른 것은 모두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서 뭔가 잘못되면 아내만 탓하죠.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저 모양이냐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더구나 남편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바깥에 나가 돈을 벌었다는 자신의 위엄을 행사합니다. 뭐 옛날 세대의 아내들이라면 가정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저런 폭압적인 태도, 무례한 말투 등을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참아냈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아내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 중년 남편들이 직면한 위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다 못해 신봉하는 이 가부장제는 농경사회 때부터 생겨났다 했지요. 그게 언제냐면 조선시대가 아니거든. 물론 조선시대도 밭 갈고 살았죠. 수렵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이전하면서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냐?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럼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기원전 만년경입니다. 그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말끔하게 옷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속에 이 머릿속에 들은 생각은 그냥 신석기 시대 그 옛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옛날에서 식인 그 뭐라 그러나? 원시인도 아니고 그 신석기 시대 사람.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신석기 시대 사람인 겁니다. 돌덕기 들고 이런 그럴 때 사람들인 거죠. 빤스만 입고. 빤스는 뭐 제대로만 만들었나 뭐. 우리 남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아시겠죠? 사사건건 아내를 무시하고 노예처럼 자신을 부렸던 남편을 참아내던 아내는 이제 어린 자식들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시간도 지나고 돈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을 더 이상 참아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아마 아내는 그 남편이 돈을 언제까지 벌어오나 그때만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가 다하는 날 용도를 폐기하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다. 아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러잖아. 남편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돈벌이는 그 하나의 역할에만 매진한 결과 퇴직 이후에는 가정의 짐이 되는 불편한 존재,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남편들이 자초한 일이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좆대도 할 말 없는 거지. 남편들은 돈을 벌어오지 않는 자신을 버렸다지만 그저 그 돈에 의지해 가정에서는 군주처럼 살아왔던 가부장적인 남편들에게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 겁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아내와 자녀들의 인식은 더 빨리 변하고 있는 동안 마치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처럼 변화된 세상에 여전히 가부장이기를 원하는 남편들의 부적응이 스스로를 중년 이혼 위기로 내몰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이 시대, 신석기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아내도 질리죠. 자식도 질리고. 아내가 이제 그만 이혼하자는 말을 듣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남편이 가정에서 해야 할 다른 역할들까지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남편들의 자각과 행동 변화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